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캣에서 바람의 나라 연 게임 디렉터를 하고 있는 이태성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286 컴퓨터를 처음으로 이제 사오셔가지고 그때가 제첫 컴퓨터입니다. 당시에는 게임보다는 그냥 이게 뭐 배울 때나 이런 데가 많이 없어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친구 집에서 우연히 이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걸로도 게임을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제 디스켓을 이제 사서 게임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디스켓이 5.25인치 두개 들어가서 하나는 이제 부팅용을 놓고 그리고 메모리 올리는 그 명령어 써가지고 게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게임은 이제 그 제가 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뭐 고인돌이라든지 여우가 나오는 게임도 있었는데 그런 게임들 주로 했었습니다. 보스 게임들. 네. 일단은 제가 어릴 때 이제 게임을 접하고 컴퓨터를 접했었는데, 약간 그 식물 지지대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처음 접하자마자 그때는 뭐 게임 개발자라는 용어는 몰랐는데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인식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탱하면서 성장하면서 꿈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 컴퓨터랑 게임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게임을 떠나서 게임 개발자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던 게임이 저한테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7이었고요. 그게 이제 저는 도스 게임 이제 위주로 많이를 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1을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빨리 와봐라. 되게 엄청난 게임이 있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게 이제 파이널 판타지 7이었는데 그래픽이 이제 기존에 했던 게임이랑 너무 다르고 화려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 저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약간 확신을 한 계기가 그때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게임 기획자라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거의 두 번째 확신이 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의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7이랑 블랙 앤 화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 MXX라는 게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IQ 2000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컴퓨터는 한 286대부터는 이제 386, 486, 팬텀 이렇게 나올 때는 계속 사주셨어요. 새로운 컴퓨터 이제 기존에 나왔을 때는 사주셨는데 유일하게 안 사주신 게 이제 게임기였는데 IQ 2000을 봤더니 이제 키보드랑 똑같이 생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는데 갖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뭐 속아주신 건지 속은 건지 모르셨지만 흔쾌히 이제 그걸 사주셨죠. IQ 2000은.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팩을 넣을 수 있는 그건데 친구랑 같이 팩을 교환하면서 신나게 게임을 IQ 2000으로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기가 IQ 2000인 것 같습니다. MXX. 네. 일단 바람의 나라 연을 제작할 때 가장 좀 많이 생각했던 거는 사람과 사람 간에 계속 만나는 과정을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계속 발생이 됐었고 뭐 그냥 마을에서 그냥 앉아서 대화도 하면서 게임을 즐겼던 부분들이 되게 저는 인상이 깊었었는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게임을 개발하면서도. 그래서 바람의 나라 연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유저분들끼리 같이 노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게임이에요. 근데 타 모바일 게임도 물론 그런 이렇게 유저와 유저 간의 연결을 많이 고심을 하지만 저희는 좀더 라이트하고 좀더 즐겁게 그냥 놀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바람의 나라를 하고 지낸 세대인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도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되게 벅차올랐던 감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원작 바람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작에 대한 그 가치를 보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작에 있는 맵 리소스라든지 동선부터 모든 거를 다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는 그 바람의 나라가 이제 칸이동이라고 이렇게 한칸한칸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이게 여의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회사 내에서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칸이동을 안 하면 이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좀더 현재 세대에 맞추는 방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되게 치열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치 중에 그 슬로건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이거는 결국에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결국에 온라인 세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게임이고 그 게임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끼리 재밌게 즐기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결 소통 창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뭐 성장하고 몬스터와 싸우고 이거에 대한 재미도 있겠지만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게임 뭐 학과도 거의 없었고 게임 공부에 대한 책도 사실 구하기가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번역된 책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를 쉽게 구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저는 그때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나라에 나온 게임들은 진짜 거의 다 해봤고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한 순간부터는 단순히 즐기는 것보다는 거의 분석을 좀 많이 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나한테 어떤 재미를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떤 게임을 나는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학창시절에는. 지금은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게임 개발자가 정말 되고 싶다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거에 그냥 그치지 말고 무언가에 만드는 거에 대한 행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레고를 조립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프라모델을 조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게 과정을 겪으면서 그 성취감을 계속 그 갖고 있다면은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관련된 과를 간다면 그 팀원분들과 같이 게임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에 대한 인내심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에 대한 성취감에 대해서도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물관을 이제 한 세 번 정도 갔었는데 갈 때마다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게임 박물관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을 나가서도 사실 보기 쉽지 않은 거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너무 저는 너무 자랑스럽긴 해요. 박물관이 계속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당시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막히거나 더 이상 공략을 하기 어려울 때는 그 패키지 뒤에 보면은 게임 회사 전화번호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전화를 하면은 고객센터로 연결이 되지만은 당시에는 정말 개발자분들이 그냥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한 다음에 어디 어디 구간이 막히는데 어떻게 클리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개발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냥 무심코 혹시 놀러 가도 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흔쾌히 그냥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죠. 이거 만든 게임의 회사를 한번 구경 가보고 싶다. 그 패키지 대 주소를 봤더니 이제 서울시 강남구 어디 어디였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그 게임 회사에 놀러를 갔었죠.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실을 실제로 그때 처음 봤었고 멀리서 왔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주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은박지에 램을 하나 싸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꼽으면 이제 게임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기억 남는